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어, 재밌어? 나 맨날 인형 이렇게 갖고 노는데. 아, 그렇구나. 아, 꾸꾸! 꾸꾸처럼 착하게 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. 정말? 오늘은 어떤 착한 일 했는데? 응, 귀요미 반에서 과자 안 훔쳐 먹었어. 착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일은 안 했으니까 기분 좋다고. 이? 기분 좋으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줘. 아, 알았어. 구구구자로 끝나는 말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교 많고 그건 나라고. 얍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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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박공주쌤, 왜 그러세요? 나를 배신한 조조쌤이랑 김성쌤만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슈. 두 사람 어디 갔슈? 피해 복수를 하려니께! 박공주쌤한테 맞기 싫다고 미리 도망가던데요? 오늘 한 놈만 걸려봐! 다 부셔버릴 테니께! 차도도 여길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온다더니 진짜 온 거예요? 난 한 입 갖고 두 말 안 하거든. 여기 코끼리는 한 입 갖고 두 끼 먹겠지만. 뭐라고요? 안 그래도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. 이리 와요. 머리꼬기 공격! 오! 생긴 부분이 단 하나가 없네요. 나같은 거잖아요. 뭐랍니까? 저도 자세히 보면은요 잘생긴 부분이 있어요. 참, 요즘 포켓몬빵 찾기보다 라바쌤 얼굴에서 정상적인 부분 찾기가 더 어렵대요. 이봐라 진짜 막 그냥 포켓몬 띠부띠부 시처럼 눈 거의 뗐다 붙여 뗐다 붙여 뗐다 붙여 다 해볼까? 눈 거의? 눈 태양이에요? 어? 그게 뭐랍니까? 너의 눈 코 입 아! 혹시 설마 그 아름다운 미모로 누군가의 마음을 또 훔친 거야? 틀린 말은 아닌데. 야, 설명은 좀 길고 아무튼 급식왕학교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어? 급식왕학교를? 아니 나도 급식왕학교 직원인데. 아니 그건 좀 안 돼. 날 도와주면 너랑 사귀어줄게. 정말? 뭉치가 알려준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. 급식왕학교를 무너뜨리려면 일단 구구쌤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뒤통수를 쳐야 돼. 오, 뒤통수를 쳐라. 그렇지. 이렇게? 아니 진짜 머리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구구랑 친해진 다음에 배신을 하라고. 배신을. 알았어. 어떻게 하면 구구쌤이랑 친해질 수 있는데? 바로 착한 일을 해서 구구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. 예를 들어 그 솔선수범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야. 좋아! 너 생각보다 똑똑한데?
알겠어. 믿어 보겠어. 청소를 한번 해볼까? 뭉치보다 못생겼나. 아, 이제 깜짝이야! 뭐 이래 생겼나! 아, 내가 못생기긴 못생겼나 보네. 무슨 소리야! 우리 라바쌤 잘생겼어. 내 동생 차밍쌤보다 더 잘생겼어. 아니 뭔 소리입니까? 아까는 저보고 그 도처럼 생겼댔잖아요. 아이 그건 뭉치한 소리지. 라바쌤은 잘생겼단 말을 좋아해. 태어나서 한 번도 잘생겼던 적이 없거든. 라바쌤이 뭉치보다 훨씬 잘생겼어. 아 진짜입니까? 아이 그럼 그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맛있는 걸 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다. 나 돈이 없지.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 것 좀 쏠 수 있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? 그래요. 예. 아 진짜로요? 발끈해끄 끄끈해끄. 귀여워. 또 해줘. 발끈해끄 끄끈해끄. 또 해줘. 또 해줘. 발끈 그만 좀 시켜. 신기하네. 그러니까 신기해요. 어?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? 차도도 있잖아요. 좀 착해진 것 같아요. 차도도 가요? 이 아까는 막 스스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니까요. 저한테도 잘생겼다고 했어요. 에이 그거는 착해진 게 아니라 미친 거지. 뭐라냐 저 양반이. 차도도가 착해졌다고요? 수상한데. 어? 지금까지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착하게 살기로 했거든요. 진짜요? 나도 그런데. 가만히 있어봐. 진짜예요. 시킬 일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시켜주세요. 그럼 저희 집에 루루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거든요. 그 애 산책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? 물론이죠. 나한테 맡겨줘. 주구쌤 동네 루루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구먼. 그럼 박공주쌤은 강아지 안 키웁니까? 진 안 키워요. 왜요? 어릴 때 잠깐 키웠었는데 지가 어느 순간 개사료에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. 예? 아 다만 못 먹는 게 없네. 우유 빨아먹으면 은근 꼬소해요. 아 귀찮아 정말. 왜 대체 나한테 개산책을 시키라는 거야? 왜? 강아지 귀엽잖아. 그리고 그런 걸 해야 구구의 마음을 살 수 있다니까. 그럼 나 대신 네가 해. 어? 나 대신 네가 개산책 시키라고.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해. 알았어? 아니 그걸 내가 왜 해? 나랑 안 사귈 거야? 어? 나랑 뽀뽀 안 할 거야? 알았어. 치고 말고! 아 허리 아파. 뭉치야 어디 갔다 와? 아이, 나 계산책 시키고 왔어. 계산책? 어 네가 차도도한테 부탁한 거 그걸 날 시키더라고. 뭐? 차도도가 착해졌다는 게 거짓말이었어? 어? 아, 비밀인데 말해버렸다. 뭉치가 뭉치했네.
효도를 어떻게 참교육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달라고. 재미난 의견은 참고해서 고정 댓글 드리겠다구.